최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에 존경하는 홍일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일표 의원입니다.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후보자. 예. 사람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후보자께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와서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재벌이 많이 저격됐다고 보시나요? 사실 또 어떤 분들은 당신이 20년 동안 재벌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변한 게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20년 전과 비교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관행도 많이 변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렇게 활동하는 모습 자체는 좋아 보이고 또 과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모임에도 나와서 진영을 뛰어넘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런 좋은 모습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했듯이 현 정권이 최순실 게이트의 결과로 이렇게 이제 탄생을 했고 현 정권에서 이 경제부처의 수장이라든가 이런 직위에 오르신 분들은 더 많은 도덕성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그런 의혹에 관심을 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정책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도덕성 문제를 검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그 현재 청담동 한신 오페라 하우스를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2차. 이제 이 아파트를 어떻게 구입하게 됐는지, 누구 소개로 구입하게 됐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청담동의 아파트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두 동짜리 작은 아파트고요. 몇 평형이죠? 41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동짜리 작은 아파트이고 1층에 그늘진 데에서 미분양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데라서 지나가다가 복덕방에서 그 미분양된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복덕방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 그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 가서 직접 계약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1차가 이제 2001년에 분양해서 2003년 11월에 준공이 됐고 2차는 이제 2005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1차가 그 위치가 주변의 영동고, 경기고 이런 학군 우수성, 또 교통편의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 경쟁률이 굉장히 셌거든요. 2001년 4월 10일자 경제신문에 보면은 27가구 분양에 2,000명이 신청해서 평균 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런 게 신문 보도에 나옵니다. 또 30평형 7가구는 청약 경쟁률이 189대 1이었다. 또 2001년 5월자 일간지에도 1차 단지의 분양권에 3천만 원 정도의 웃돈이 붙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02년 6월자 이 경제신문에도 이 입주 1년 전인 2002년에 42평형 1차의 매매가가 5억 8천 내지 6억 2천이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차와 2차가 거의 뭐 큰 차이가 없고 2차의 지금 그 거래가가 2006년 10월 지금 후보자께서 2006년 1월 달에 여기에 입주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006년 10월 달에 국토부 실거래가가 9억에 이렇게 거래됐습니다. 후보자께서는 6억에 샀다고 지금 신고를 했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환경의 아파트가 어떻게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는지 이게 쉽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혹시 후보자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인연으로 누가 특혜로 이렇게 분양을 했거나 누가 소개해 줬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의혹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1차 때 경쟁률이 어떻게 됐는가는 제가 전혀 알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제가 구입한 아파트는 정말 1층에 거늘진 데에서 미분양 상태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구입한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동에 미분양 상태에 있었던 그 아파트가 몇 개는 더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정말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특별하게 뭐 거기 재건축 조합에 아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도 아니고요. 뭐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파트의 분양 계약서가 그거는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제가 다른 어떤 이유로 그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홍일표.